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밤중에 전라도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얼른 들어가는 거냐? 혹시 대표님이 어디? 대표님이요? 네. 어, 대표님 어디 계시죠? 대표님 어디 계시죠? 여기? 아,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몰라봤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여기 처음 왔죠? 갑자기 낮에 전화 오시더니. 네네네. 와보고 싶다고 그러죠. 불쑥 연락드린 이유가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 영상이 좀 말이 많아요.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아. 근데 이제 내용을 읽어보니까 네네. 저도 그 영상을 통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아. 또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 좀 설명할 기회를 주신다고 오시길래 네네. 이거 중요한 시간이구나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딱 진짜 이 밤에 오시길래. 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희가 보통 하루에 한 3대, 4대 정도 이렇게 출고를 해요. 네네. 밤에 네. 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딱 출고하실 때 아. 깔끔하게 출고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볼까요? 아, 그렇죠. 가보세요. 네. 지금 밤 거의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제가 너무 갑자기 찾아왔죠? 아니요, 아니요, 전혀. 죄송합니다. 아. 저희 회사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네.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서 아, 네. 그런 분들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까 대충 이제 아래층에서 얘기하셨지만 네, 네. 제가 갑자기 지금 오게 됐어요. 네. 연락을 드리긴 미리 네.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너무나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셔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저는 그런 뜻에서 올린 게 아니라 네, 네. 약간 뭐 어떻게 뭐 이런 이런 분들도 있구나 네네네. 뭐 어른들이 불만 사항을 말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너무 욕이 많으니까 아.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네네. 이제 기업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고 네네. 뭐 문제를 겪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달게 받는 스타일입니다. 아. 예.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고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죄송하죠. 저는 지금 네. 불편한 자리라서 아, 처음 뵙는 건데 네, 네, 네.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저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게 제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먼저 좀 사과드릴 부분은 있어요. 아. 뭐냐면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네. 저희도 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여러 고객님들께서 저희 회사에 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좀 사과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부터 저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네네.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오셨고요. 초기에는 제가 직접 이제 상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업무가 이제 네.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영업하는 팀 부서를 별도로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한 3명 정도의 인력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라는 거는 또 제가 있는 상황하고 또 영업하시는 분이 저희 밑에 이제 직원분이 있는 상황, 만 있는 상황하고 좀 몇 가지 이제 제가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아무튼 듣긴 들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아. 이제 유튜브나 네. 또는 여러 가지 루트를 활용해서 네. 이제 유니펜프 직원들이 네.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데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의견들 또 충고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다니던 직원을 고용을 하는 상황에서 퇴사를 시키는 것도 그렇죠. 도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계속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고객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다.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세 분 다 퇴사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네. 1년에 계셨, 예전에 있던 분인데,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마지막 여직원분 같은 경우는 한 10월 정도에 아. 퇴사를 했어요. 예. 네. 바로 한두 달 전?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아마 저는 되게 지금 마음의 불안감을 아마 그 영상에서 이제 나오셨던 고객님 한 6월 7월 달에 6월 달인가요? 네, 7월 때 계약서를 네. 보니까 7월에 출고된 네. 고객님이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아, 이제야 제가 사람한테 좀 이제 콜센터 직원도 전문 상담원을 좀 뽑아서 고객님들께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아 역시 고객님들은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데 마스크 좀 벗고 하시죠. 아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저는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제가 쓰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는데 네. 저희 직원분들이 전문적이지 않았을 때에 대한 또 불신, 네. 또 불만, 네. 불편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발견이 돼서 이제 저희 회사 센터 안에 이제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하고 네. 또 가장 일을 잘하는 전기팀 직원하고 네. 몇 명 한 세 명을 바로 추려서 아. 그분들이 상담과 이제 AS와 이제 설명 뭐 이런 아. 일들을 전문 공개 네. 엔지니어들이 직접 맞습니다. 네. 그게 최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전화 상담 직원도 별도로 채용을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한 11월부터 오신 고객님들은 아마 되게 기분 좋게 아. 또 계약도 하시고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까. 고객님들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됩니다. 저 네. 너무 지금 죄인같이 네. 내가 이거 뭐 아셨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뭐 이건 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원천적인 부분에서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등한시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고 앞으로 고객님들을 오셨을 때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유니캠프가 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전에 1층에서 보신 것처럼, 네. 이제, 저희가 품질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이제, 현재 두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품질 관리 시트가 있어서, 자기 일을 할 때마다 이제, 품질 관리 체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품질 관리에 대한 또 이슈가 있었어요. 네, 뭐 저희는 뭐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겠네. 그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아마 지금 출고되시는 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하면서 저희가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뭐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직원들이 생산을 하고 있고 또 품질관리 직원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100% 저희가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력의 문제나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AS를 좀 저희는 좀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관리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 경기 지역하고 경상도 지역에 저희 담당 직원이 상주하면서 고객님의 댁으로 직접 방문해서 이제 AS를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AS를 여기까지 내려오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본사가 여기 있음에도 판매량이 제일 적어요. 아~ 예. 서울 경기나 경상도 지역이 오히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라북도는 출장 AS 서비스는 없고 서울 경기하고 이제 경상도 지역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객님이 편리하게 네. 회사에서 출근해서 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는데 담당 직원이 AS를 해주면 찾아가는 서비스. 아무래도 좀 편리하지 않겠냐. 그럼요. 많이 편리하죠.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왔다 갔다 시간이랑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약간 해명 아닌 해명. 네 번째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보고
이제 댓글도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댓글을 좀 봤습니다. 아, 그렇죠. 네, 댓글을 좀 봤는데 저희 유니밴이 좀 비싸다. 네. 좀 이렇게 비싸게 팔아서 얼마만큼 이득을 취하는 거냐. 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뭐 타 경쟁 업체들의 가격 동향을 매달마다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유니캠프와 동일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경쟁 업체들의 가격이 유니캠프보다 더 비싼지 아니면 유니캠프보다 더 싼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항상 분석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건 제 제품이 경쟁 업체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저렴하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아무런 근거보다 없이 뭐 비싸다, 싸다 네. 이런 거는 뭐 말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루프 텐트가 있고 네. 또 시트 구조가 있고 네. 또 침상 구조가 있고 또 인테리어적인 측면이 네. 돼 있고 뭐 단열이나 네. 전기 시설, 뭐 난방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있을 때는 유니캠프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부분이 저희가 좀 증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요. 회사가 짱구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아직 이제 갑자기 오셔서 뭐 전체적인 객관적 데이터는 네.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뭐 향후에 기회가 다면 네. 유니캠프가 네. 어떻게 객관적으로 진짜 저렴하다는 네. 부분인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게 보일까?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의문이실 텐데, 이제 유니캠프는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스타렉스 캠핑카만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뭐 처음에 겹벽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캠핑카를 제작해서 이제 18년부터 현재 유니밴 RT를 네. 팔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유니캠프만의 제품들을 개발하고 유니캠프 유저들한테만 판매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닝 룸 텐트라든가 뭐 양쪽 어닝 사이드 수납함이나 유니캠프만의 만들고 있는 이제 에어컨 시스템이나 유니캠프 네. 차량을 구매하신 분만 네, 살 수 있는 아이템 네, 네. 배터리도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600암페어까지 이제 아무래도 에어컨을 달다 보니까 설치를 하다 보니까 600암페어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저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 그렇죠.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배터리만 해도 다른 업체들은 인산철 배터리를 쓰면 보통 한 240암페어 정도 네네. 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에 배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네. 금액이 이제 배터리 용량이 배 이상 비싸고 거기에 이제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수납함이나 어닝 룸 텐트나 뭐 이제 냉동고 네. 회전 시스템 네. 이게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들어가는 뭐 커튼도 또 있고 네. 막 여러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 더하다 보면 가격이 좀 비싸요. 네. 전체적인 네. 금액을 봤을 땐 맞습니다. 좀 비싸 보일 수 네. 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타 업체들은 그런 제품들까지 개발을 별도로 하는 업체는 없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하나씩 품목이 이제 늘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객관적으로 하면 저렴한데 네. 이제 전체적인 품목을 넣다 보니까 좀 가격이 비싼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뭐 소위 말하는 풀옵션이 됐을 때는 덩어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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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들어간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회사 대비 같은 제품을 넣었을 때는 금액이 더 적게 뽑으시는 게 우리 대표님 피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뭐 더 다른 업체보다 비싸게 팔아서 뭐 더 고가의 정책을 펼친다거나 뭐 이런 계획도 별로 없어요. 아, 유니캠프는 고가 정책은 아니에요. 네. 제가 알기로도. 네네네.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 가슴을 좀 이제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해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건 해명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이고 좀 하나 좀 부분은 이제 2018년에 네. 유니밴 RT 초기 제품들이 또 저희가 뭐 그때 당시에는 최선이었지만 현재의 기술력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무시동 히터 설치
배관 설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고, 출장 에이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부단하게 이제 계속 점검이나 에이스를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니키프의 기술력이 최상위는 아니었다는 부분은 현재에 비해서는 그렇죠. 아니라는 부분을 명백히 인정을 하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업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품이라는 건 항상 발전하거든요. 네. 대표님이 노력하신다는 거예요. 네. 개선, 개선, 개선되는 건데, 근데 뭐, 불만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찾아오시면, 대표님하고 상담하시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런 거는, 뭐, 네. 완충적인. 뭐, 저하고 상담을 하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담당 직원들이 잘 있고요. 네, 담당 직원들. 저희가 뭐, 에이스 하면서, 폭리를 취하거나, 또는 하기보다는, 뭐, 웬만하면 고객님이 합리적인, AS를 진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대표님 찾아주신 게 아니라 직원분들. 네. 네. 대표님 바쁩니다. 저는 네. 지금 네. 9시가 다 되는 시간이에요. 네. 제가 연락드리고 불이 났게 저도 찾아왔어요. 네. 저도 영상 보고 깜짝 놀라서 제 영상 보고 이게 이러려고 올린 건 아니었는데 라는 네. 생각에 뭐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벌써 2017년 말에 네. 저희가 유니비 RT를 처음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직원이 5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그 판매하는 가격이 1,800만 원이었어요. 유니비 RT가. 여기서 네. 잠깐. 네. 그 5명의 직원은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도 의뢰사 일하고 있죠. 이게 네.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그 5명의 직원. 네. 그 중에 네. 한 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네. 아, 뭐 할 수 네. 있죠. 한 명 네. 정도야. 뭐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5명이 일할 때 이제 1,800만 원을 했는데, 네. 지금도, 지금 한, 그에 한 10명, 10배가 늘어 한 50, 한 7, 8명 정도. 6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도 현재까지도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기본 옵션을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직원이 들어도? 네네네. 네, 네. 오히려 이제 품질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가격적으로는 많은 가격이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직원이 늘고 우리 업장이 늘어나면은 파일을 많이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경진원님 지금 약간 위배하신 거예요. 네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 대신에 이제 더 많이 팔아보자 이런 주의였는데 뭐 실제로 따져보면은 17년에는 말에는 제가 저도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에 보통 10대씩 생산을 했어요. 지금 뭐.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40대에서 50대 정도밖에 그 정도 했는데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네. 또 공장도 더 커지다 보니 부대 비용도 많이 늘어나지만 그렇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타 경쟁 업체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많이 겸손하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 만남인데도. 네. 네. 아, 그렇게. 그래도 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유니캠프가 뭐, 악덕업체는 절대 아니다. 예. 아. 네. 저도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으니까, 네. 처음에는 참. 그래서 기회가 되면, 네. 뭐, 유니캠프가 또 어떤 성장해왔던 배경이나, 네. 또 유니캠프가 향후에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도 네네. 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하죠, 저야. 네네. 뭐 내일 당장 오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뭐 좀 차 소개도 받고 또 대표님이 또 이념도 듣고 뭐 이런 회사 제가 좋아하는 게 원래 네네. 굿잡이지 않습니까? 네. 직업에 대해서. 저희 회사 저희 처음 직업이나 네. 또 저희 회사 비하인드 그 성장 일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네네. 네. 그렇죠. 네. 이거 저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흔쾌히 또 제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이만 인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